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늘 공무원, 늘공이라고 하죠. 그 강원도 총회 건설교통과 국장역을 맡은 조태주 역을 맡은 서현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. 무열 씨가 어떻게 그렇게 영화 속과 다르게 이렇게 잘생겨졌냐. 진짜 놀라운 게 서현우 씨가 뭐 영화든 드라마든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 같아요. 어쩜 이렇게 원래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변신이 가능한지와 그리고 뭐 체중, 뭐 비주얼 완벽하게 변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. 이번에 정직한 후보 2에 늘공으로 나오시죠. 늘공무원. 이번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굉장히 부담스러웠네요. 아니 사실 그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냥 전형적으로 딱 떠오르는 어떤 뭔가가 있었어요. 근데 그걸 일단 내려놓고 감독님하고 굉장히 또 감독님께서 그 공무원 그 체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막 각기 계층의 직급의 이렇게 공무원들 분들 이렇게 사진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할 그 사진 자료랑 이런 거 보면서 연구를 하다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냥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부터 이렇게 좀 탐방을 시작했어요. 저 관찰을 하기 위해서. 네, 그래서 네. 또 배우들 관찰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딱 가서 봤는데 크게 특징이 없는 거예요. 생각보다 어떤 이 공무원분들이 너무 다 개성이 있으시고 각자 성격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. 근데 사실 현장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. 저희가 실제 강원도청에 가서 네? 그 촬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. 제가 의상팀이 준비해준 감독님하고 이제 협의한 어떤 의상과 입고. 착장을 하고 나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 공무원분들이 저를 헷갈려 하기 시작하시죠. 아, 동료인 줄 아는 거죠? 네네. 네.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고. 저한테 화장실 어디냐, 뭐 이렇게 그 주민, 그 도민분들이 오셔가지고. 네? 그리고 그 에어컨이 설치된 대기실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. 네. 거기 이제 실제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 저 했던 아닌가? 그러더니 여기 촬영하던데? 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 뭔가 자신감을 얻기 시작한 거죠. 됐다 이제. 네네 이제 만들어지고 있구나. 그 심지어 앞에 식당 사장님도 말씀해 주세요. 식사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그 도청에서 이제 우리를 이제 손님으로 데리고 온 줄 알고 아 도청 직원분께서 네, 배우분들을 저를, 모시고 온 줄 네, 네, 알고 네. 서현우 씨한테 네. 식당 사장님이 저한테 저, 배우분들이죠? 배우분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? 거예요. 제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뭔가 그 실제 현장에 가서 저한테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어요. 착 붙는 느낌이 있는 거죠. 네, 그거를 거스르지 않고 다 흡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민원은 혹시 안 받으셨나요? 도민들께? 가끔 그 주차장 위치를 물어보시는 도민분들 있었는데 네. 아 완벽합니다. 하시기 바랍니다.